현재 중앙에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서울대 나빌레라 아나운서 정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우리 우파 집회에 이렇게 젊고 아리따운 여성 프로페셔널 한 분이 나오신 적이 없습니다. 사실. 네, 정말 어렵게 저희가 섭외를 해서 모셨고 자유청년매 총재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가지고 오늘 이렇게 영광스럽게 제 밑둥이보다 한 살 나이가 많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순서로 첫 번째 순서는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물망초 합창단입니다. 이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전체 인원이 모두 자유를 찾아서요. 북한을 탈출해서 한국에 정착하신 분들로 바로 대한민국이 천국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매일매일 감사히 살아가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불러주실 노래는 뭔가요? 이분들이 불러주실 노래는 날 잊지 말아요와 내 나라 내 결의입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청해서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회자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빨리 와, 저 사진 한번 찍게. 자리에 초대
대해서 처음 승부입니다. 너무 훌륭하세요. 여러분들 많이 이렇게 태극기를 흔드시고 또 6월달이 되면은 항상 저도 마음이 그렇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6.25 참전 유공자 되시고요. 네, 그래서 전 누구보다도 남달라요. 여기 오신 분들 보면은 참 마음이 쎄해져요. 아주 반갑고,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이제 말할 게 아니라 노래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사랑해주시면 전우관 함께 한마디 해드리겠습니다. 전우가 못다 했던 그 소망 이거 이루고
박수!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네, 이어서. 가사를 목당 바꾼 거 여러분 다 아시죠? 6.25 노래도 가사를 싹 바꿨는데 오늘 제대로 부른 거고요. 이 두 번째 노래도 가사를 전부 바꿨어요. 정말 지독한 놈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원곡으로 원가사로 해서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영실 소프라노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화면. 네. 친가와 외가가 다 의사이신 집안의 따님이십니다. 어마어마하죠. 두 분 다 의사시고 하는 의사님은 여러분 저 계룡대 가다 보면 저 그 삼정문 들어가기 전에 왼쪽에 날개 같은 그 마크가 있어요. 그래서 저 누가 마크를 해놨나 그랬더니 바로 한훈 의사님을 기리는 마크였습니다. 저도 이번에 주식을 면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훈 의사님은 좀 안타깝게 그 네, 옥주. 예. 아, 김성욱 의사랑 같이 독립을 하시다가 잡으셔서 20년을 여기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모르겠어요. 6.25가 났을 때 이제 독립을 했을 때 자유를 얻으셨지만 6.25 때 북으로 끌려가셔가지고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여러분, 북한에 지금 6.25 참전 용사분이 90살이 넘으신 할아버지들이 5명 정도 살아계신 거 아시나요? 그분들을 모시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 정권 대통령들이 올라갔잖아요, 이북에. 그분들이 자기네들을 데리고 올 거라고 너무나 기대를 해가지고 정말로 막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강아지만 데리고 내려가시더래요. 그래서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자결하신 분들 많고요. 자살하신 분들 많고 지금 한 5명 정도 살아계신 것 같은데 이번 정부가 그분들을 금이 환영 모셔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하시죠? 그리운 금강산 부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기 오른쪽에 보시면 속히 송환하라 생존 국군 포로 이렇게 플래카드를 저희가 붙여놨습니다. 저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청해서 듣겠습니다. 그리운 금강산.